이요한 목사님, 국민의 지지가 아닌 불법 선거로 뭉쳐진 저들끼리 만들어낸 당심이라는 명목으로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선거 자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대형 캠프를 꾸며 국힘당 국회의원을 싹쓸이 동원까지 했으니 당심의 영향으로 당연한 결과로 예상은 했지만 결과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선 후보 수락연설이 가관입니다. 이번 대선이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라고 정의하면서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부동산과 윤석열 등 일부 인사 문제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며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찬사가 이어지는데 눈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니 맹인과 귀머거리로 살아왔던 모양입니다. 또한 부패 약탈 정치 끝내고 신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부패한 정치 검사로 본인과 가족의 범죄 행위를 덮는 수단으로 대선 후보로 변신하고자 문재인 정부에서 뛰쳐나와 피해자 코스프레로 국민을 속이는데 그 부패한 양심은 참으로 양심을 전당포에 맡겨둔 것 같습니다. 또한 상식을 들먹이는데 상식이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 따위가 포함되는데 그동안 자신의 행동이나 입으로 뱉은 망언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범죄 행위를 생각하면 상식이라는 말을 감히 뱉을 수 있는지 그러니 무지라는 말이 도는 것입니다. 역시나 정치검사 출신의 철면피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참으로 역대급 비상식과 비공정의 대선 후보인데 이런데도 민주당은 당하고 피하기만 할 것입니까? 공수처는 대선 후보에 관계없이 오히려 대선 후보이므로 좌고 우면하지 말고 더 수사에 박차를 가하여 범죄 행위를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격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국힘당이 선택한 윤석열이 상식이라면 대한민국은 상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토록 결점투성이의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국힘당의 인물 부재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이 더 없는 기회입니다. 원팀으로 최선으로 국민들에게 후보를 부각시키면서 문재인 정권을 이은 민주정부의 대를 이어가는 역사를 써내려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주어진 민의의 180여석으로 언론과 검찰개혁을 대선 준비와 함께 밀어붙여 대선에 저들이 공작하지 못하도록 사전 장막을 쳐야 할 것입니다. 어설픈 협치로 대선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호한 목사님.